이세신궁의 앞에 정문에 있는 소나무인데 약 600년 정도가 흘렀다고 합니다. 600년이 넘었어요. 약간 아주 굉장히 큰 소나무인데 멋집니다. 앞에 정문이 토리라고 보이네요. 토리 정문입니다. 예, 이세신궁의 정문입니다. 앞에 보이는 게 토리이라는 문이, 토리라고 하죠. 문입니다. 문. 여기가 이세신궁의 상점가인데 가게가 한 100군데는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한 곳 한 곳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가 아카오쿠 떡을 파는 곳인데요. 일본에서는 아주 인기도 있고 여기에서는 아주 대기업입니다. 떡가게가 아주 떡이 참 희한하게 생겼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냥 많이 사가요. 이것밖에 없어요. 떡이 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상점가에 술집이 꽤 있는데 여기도 지금 한 군데인데요. 유명한 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이세신궁 상점가에서 그 히모노를 파는 곳입니다. 히모노는 그 말린 생선을 구워서 이렇게 파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평상시에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오늘 좀 비가 와가지고 사람이 좀 적네요. 여기는 무료 시시코노입니다. 여기 오면 항상 들르는 곳인데 굉장히 맛있어요. 철판이 두꺼워가지고 잘 굽는지 아주 냄새가 막 그렇게 풀풀 풍기고 있습니다. 저한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런 고기들이네요. 오늘 태풍 와가지고 손님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굉장히 장사가 잘 됩니다. 무료 시식코너예요. 네, 아까우쿠 떡 파는 곳입니다. 아까우쿠 떡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견본이 여기 있네요. 아, 지마생네. 이 앙꼬를 바깥으로 해가지고 만든 떡입니다. 참 특이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앙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좀 많죠. 근데 다섯 가지. 여기서 이제 젠자이하고 뭐가 있더라? 죽인가? 거의 뭐 필수 코스로 이세신궁에 오면 필수 코스로 들르는 곳입니다. 아, 여기 아까우쿠 떡하고 젠자 요거 파는데 지금은 여름이라서 팥빙수도 있고 일본식 팥빙수입니다. 네, 이세신궁의 팥빙수하고 아까우쿠라는 떡입니다. 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여기는 과일즙을 파는 곳 같네요. 날씨가 더우니까 막 이렇게 시원하게 해가지고 파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맥주하고 그 굴 튀긴 거를 파는데요. 굉장히 맥주가 맛있어요. 그래서 맥주 그리고 안주로는 굴 튀긴 거, 카키 후라이라고 그러죠 일본어로는. 굉장히 맛있습니다.